붓도색을 시작합니다. 도색을 잘 하시는 요령은 붓으로 한 번에 원하는 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얇게 여러 번 붓으로 칠해서 원하는 색을 칠하시면 좋고요. 특히나 평평한 면보다는 디테일이 겹치거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을 먼저 붓으로 칠해주시고 평평한 면을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겹치거나 아니면 직각이거나 각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에 도료가 두껍게 발리지 않고 이쁘게 도색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발견했는데 마스킹을 안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마스킹을 하실 때 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커터컬 이용해서 자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상처도 덜 나고요. 또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각을 나눠서 붙이고 이렇게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잘 접착을 하시고 계속 도색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아크릴 도료고 건조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. 이렇게 붓을 칠해놓고 조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미 저 부분이 다 말라 있고요. 또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중간중간 도색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터치를 해주시면 좋고요. 자, 꼬리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다른 색이 칠해져야 되는데요. 저 부분은 일단 마스킹을 이용해서 색의 경계를 표시하고 붓도색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도색 가이드가 같은 100대 1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뭐 검은색도 도색도 마찬가지로 골지거나 좁은 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넓은 면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부품들도 작업을 해줍니다. 뭐 바퀴라든지 로터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아크릴 붓도색을 잘 해주고요. 그리고 작은 디테일들도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. 붓이 양쪽 면이 틀렸어요. 한쪽 면은 조금 새필처럼 생겼고요. 한쪽은 평붓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엔진 배기구 쪽에는 저렇게 또 검은색으로 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마스킹을 하고 칠해줬습니다. 그런데 마스킹을 벗기니까 아무래도 삐져나가거나 흘러 들어가거나 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런데 아크릴 도료는 건조되고 난 이후에 위에다가 터치를 하면 아래의 색이 녹아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건조한 이후에 저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. 모든 도색이 끝나고 이제 마스킹을 벗겨내 봅니다. 원하는 대로 잘 나온 것 같고요. 요 다음에는 도료가 잘 마르면 이제 데칼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